인생의 오타를 스파르타로 고쳐줄 백발백중 1타 강사가 왔다. 핵심만 딱딱 짚어드립니다. 1타 강사. 자, 우리 박수채 100일을 맞이해서 샘디에게 진짜로 진짜 소중하고 특별한 분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자랑부터 해야죠. 이분들은요, 너튜브 구독자. 에? 벌써 이렇게 됐어요? 네네네. 284만 명. 너튜브 콘텐츠 최초 백상 예술대상 수상, 공학번 이즈백, 한사랑 산악회, PC쇼 등등 손만 댔다 하면 대박을 터뜨리고 또 그리고 대박을 낳아주셨잖아요. 뭐 기름지, 김혜준, 박세미, 이창호 등등등 이 채널의 주인이자 박세미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바로 PC대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솔직히 샘디, 말하자면 샘디가 만들어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분들입니다. 아니에요. 저를 세상 밖에 이 방송에 꺼내주신 분들이잖아요. 아니에요. 네? 원래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보석을 저희가 흙만 걷어놨더니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네.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디깅을 해서 조금 더 빨리 찾았을 뿐. 아, 그렇죠. 원래 있었던 그런 분이죠. 네. 와, 방송용이 확실히 다르구나. 나 당신들이랑 대화할 때 카메라 앞에서 대화해야겠어 앞으로. 정말 난... 세미는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예, 코미디언이죠. 나 억울해. 난 너무 억울해 갑자기. 자, 우리 짝짝이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피식대학의 대니얼 용줄레 겨우스 민수 김. 네, 정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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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보는 라디오 열려 있으니까요. 이거 보고 싶으신 분들, 근데 제가 너무 요란해가지고 피식대학이 되게 칙칙하게 보이는데 네. 제가 그래? 좀 많이 요란스럽지 않나. 평상복이 어떻게 이렇게 요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제가 병이 걸렸어요. 옷을 살 때도 방송용 메이크업도 방송용 메이크업. 아니 근데 진짜 제가 깜짝 놀란 게 네. 스타일리스트도 없이 메이크업도 본인 혼자 그러니까. 하고 네, 네. 아니 어떻게 근데 이렇게 잘해요? 맞죠. 근데 많이 이뻐졌죠.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잘 됐다고. 예예. 고무적이다. 예, 고무적이다. 아, 많이 고무적이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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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근데 네. 진짜로 헤어도 너무 잘 된 게 네.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 다이땡으로 했냐고. 네, 그니까요. 그냥 고데기로 하셨어요? 저는 롤빗으로 해버려요. 그냥 드라이기랑 롤빗 하나면. 기술이 좋아요. 기술 있어요. 아니 근데 옛날에 일한 적 있어요 거기서? 없는데 알잖아요. 저 손 야무진 거. 아 맞아. 손 야무진. 손재주가 끝내주긴 해. 진짜 야무져. 소주마 올 때도 제가 다 손수 만들고 가지고. 맞아. 아시잖아요. 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자 그럼 저희 1부 시작하자마자 서준맘의 3분 고민 해결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네. 그 서준맘 캐릭터가 바로 이분들과 함께 했고 관련이 있잖아요. 네네. 네네네. 맞죠? 네. 저 라디오를 통해서 저 샘디를 또 알게 되신 분들을 위해 짧게 얘기하자면 PC대학에서 진행한 콘텐츠에서 서준맘이라는 부캐가 만들어졌고 그걸로 박세미의 전성기가 아, 대본을 전성기라고 써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제1의 전성기. 네, 이게 작가님이 써주신 건데 예. 전성기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박수채 100일까지 올 수 있었던 건데 네. 이렇게 DJ랑 게스트로 만나니까 기분이 진짜 너무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하니까 막상 또 근데 얼마 안 된 거 알아요? 작년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요. 아, 작년이 이제 재작년이죠. 1년 반 조금 됐겠네요. 1년 반 전에 가볍게 신도시 그런 젊은 아줌마 역할로 한번 나와줘 딱 이 한마디로 시작된 게 네. 서준맘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제가 라디오 DJ를 하고 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 사실 세미 누나랑 저랑은 예전에 정말 개그맨 지망생 때부터 해서 같이 했는데 정말 세미 누나 같은 사람이 없어요. 보통 개그우먼들이 연기를 잘하면 토크가 좀 약하고 토크가 좀 잘 되면 연기가 좀 약하고 이런데 누나는 둘 다 돼요. 아, 전천후구나. 아, 그리고 정말. 또 하나 되는 게 있잖아요. 뭐 어떤 외모도 이 정도만 개그우먼 치고는
자, 솔직히 아, 이유진님이 예. 네, 이유진님께서 예, 어, 문자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드니 재밌는 남자와 영어 잘하는 남자가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조인성, 손석구, 김남길님 반갑습니다. 자, 요즘 네. 요즘 이렇게 많이 절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조인성, 손석구, 김남길. 제 눈치 빨라요. 예. 아, 이런 거 안 당합니다. 저희 예. 프로입니다. 아, 이런 거 들으면은 다 막 놀리고 막 그렇게 조롱하는 거 알고 계세요? 예, 네, 뭐 예, 분명히 조롱이죠. 명백한 돌리는 예, 이거는 예.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예. 네, 한 본인 입으로 누가 누군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아, 일단 여기 재영 씨가 손석구고. 예, 제가 손석구, 손석구 형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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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석구 형님도 인정을 했거든요. 예. 어, 본인 유전자 라인이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키가 크니까 조인성은 우수 형일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김남길님 민수가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서 김남길. 아, 김남길. 예. 성씨 예. 말고는 같은 게 없네요. 예, 예. 김씨라서. 근데 김씨라서. 여기에 최강희 씨가 빠졌네요. 유인나 씨나? 네, 뭐야 무슨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네 명이잖아요. 진짜 괜찮아요? 왜 말을 할 때마다 맥이 퉁퉁 부르죠? DJ는 맥을 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편하네요. 네. 네. 제가 다른 분들 있을 때는 막 네. 되게 막 이쁘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안방 같네요. 진짜 나는 실수할까봐 겁나요 지금. 네, 제가 네, 처음으로 말 실수를 하지 않을까. 네, 최찬미님이 라디오 정막 이거 괜찮나요? 네, 찐친이라서 자꾸 더 그러는데 네. 우리 강희준님께서 세 분 어, 1주년 때도 와주세요. 그때 돌잔치 하겠죠? 세 분 돌잡이 때 어, 뭐 잡으셨나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는 돌잡이 때 뭘 잡았다는 게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어, 돌잔치 몇 회를 진행했냐. 아, 그렇죠. 아, 돌잔치 그러니까, 때 팁 얼마 받았냐. 어, 어, 돌잔치 때 어떤 본인의 퍼포먼스 뭐 어떤 네. 류의 돌잔치 MC냐가 아, 그쵸. 네, 필살기 뭐였냐. 이거는 저희가 잡은 것보다도 이제 사회에 봤을 때 그게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재영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에너지 타입 그리고 네. 댄 이런 말하면 좀 댄싱 MC 아 댄싱 MC 아, 댄싱 MC 근데 저만 댄싱을 한 것 같지만 네. 사실 용주 형도 굉장히 춤을 아, 잘 췄어요. 진짜? 아, 여기 좀 춤 많이 췄어요. 여기. 아니, 뭐 기본적으로는 베이직하게 깔아드리는 건 있어요. 베이직하게 근데 원하시면 하시는 건 있어요. 혹시 호루라기 써보신 분? 어? 호루라기까지 잤어요? 호루라기요? 저는 호루라기에 그 선글라스까지 썼었거든요. 아, 선글라스는 다들 불빛 끼죠. 나오는. 아, 그거는 불빛 나오는 거? 그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건 사실 이제 얼굴 가리기용이기도 한데 아. 민망한 흔들리는 나의 눈을 가리기 위한 네. 아, 근데 진짜 쌤이 저 실제로 같이 돌잔치를 했었거든요. 네. 어, 그렇죠. 어, 어디였죠? 신림 신림에 어, 신림 워터플라워에서 네. 아, 여기 예. 괜찮아요? 4,5명을 어제 망했어 거기. 많이 아, 네. 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왜냐면 네. 저희가 근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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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이랬었는데 그때도 정말 저희 컨텐츠 촬영할 때랑 똑같았어. 항상 준비를 많이 해오고 아~ 프로페셔널했었어요. 아 실제로 여자 MC를 돌잔치장에서 안 써주려고 하시는 거 다들 어, 알고 계시죠? 어, 그럼요, 그럼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그쪽이 아니죠. 화곡에서 5년이나 있었고 그것도 굉장히 또 유명했었다. 네, 맞아요. 네. 네. 진짜요. 어. 진짜. 아니, 예. 혹시라도 이거 네. 저희가 굉장히 예전부터 오랫동안 그 돌잔치 MC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아이들이 아마 어? 조금 거짓말도 못해서 초등학교 입학했을 거예요. 아,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째 그리고 그 둘째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저도요, 맞아요. 혹시 저희가 돌잔치를 봤다, 어, 봤던, 어, 봤던 분들 계시면은 보내주세요. 예, 저희가 예. 부모님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예. 본인이 보내셔도 예, 됩니다. 본인 보내도 됩니다. 근데 네. 그때는 저희가 돈이 없어서 사실 돌잔치를 발악하면서 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지금은 좀 여유가 있는데 네. 자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는 거? 어, 괜찮아요. 예, 아 저희는 댓글에도 가끔씩 달려요. 네, 네. 아 그럼 저희가 오늘 잘못 불렀다. 왜요? 돌잔치 1타 강사로 불렀어야 됐는데. 아, 뭐 두루두루 하죠 뭐. 아, 그냥 저희는 다 뭐든 다 잘하니까. 예, 예, 예. 이혜은님께서 우리 민수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공주분들이 어, 공주분들이 오셨굴마이에 왕관 깔끔하시네요. 그렇지. 어 이거는 찐팬이어야만 네. 좀 알 수 있는데 어. 최신의 그 콘텐츠 만드는 것 중에 이용주 씨가 또 한번 맛깔나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 이게 저게 유행어가 아니고요. 네. 공주님들 오셨굴마이에 뭐 오셨굴마는 뭐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오셨막굴마이에 네? 왕관이 막 깔끼하시네 예 이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오션 막굴마는 또 맛집이라면서요. 막굴마가 네, 맛있다. 마 맛이에요. 막굴마. 아 막굴마. 오션 막굴마 예. 아~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야, 진짜 어렵게 쓴다. 아니 근데 저도 서울 토박이거든요. 어. 그래서 얼추 들으면 진짜 사투리 같아요. 사투리예요. 가타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자꾸 가만히 있어. 허위 정보를 전 국민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시면은 예.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알 권리를 제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그러니까 시름시름 앓고 계시네요.
저리 1804님께서 네, 제가 애 하나 더 낳을게요. 돌잔치 부탁드려도 될까요? 비싼가요? 저희는 일단 한 5회 가고요. 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업장이랑 업장이랑 떼서 저희는 3만 원 먹습니다. 예전에 근데 진짜로 얼마에 최저 금액 얼마에 보셨는지가 살짝만 옛날 이야기니까. 방금 이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아 근데 너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지금 아직까지 환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근데 그런 분들은 이 금액으로 안 받으실 겁니다. 네네. 저희 때는 7, 8년 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다를 건데. 물가가 쌀 때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훨씬 전이죠. 훨씬 전이죠. 13년이었으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궁금한 점들 미리 많이 지금 채팅창이 지금 미어 터지고 난리가 났고 오늘은 또 특별히 저희가 문자를 읽어드리면은 선물을 무조건 드리는 백일상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점들 미리 많이 보내주시고 예를 들어서 요즘 만드는 컨텐츠마다 아주 빵빵 삐리빵빵 퐁퐁 배꼽을 다 찢어놓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비법이라던가 우리 꿈이 아이 꿈이 너튜브예요. 우리 아이 꿈 너튜브입니다. 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그런 것 등등. 뭐부터 하면 될지부터 PC땅 멤버들에 대한 궁금증은 물론 너튜브에 대한 질문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에게는 100일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방학을 맞아 아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바로 뭡니까? 너튜버. 맞아요. 네. 인플루언서, 너튜버. 그래서 솔직히 진짜 코빵 좀 어떻게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채널이잖아요. 네, 뭐. 예, 뭐 예. 솔직히 인정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시대에 따라서 그 초등학생들이 꿈꾸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무조건 대통령 아니면 박사님이었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네네. 선생님 그런 거였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네요. 네,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꿈이 또 연예인이었어요. 가수. 아 그래요? 맞아요. 연예인도 많았어. 네, 저는 보아를 이길 수 있다 해서 유아라고 UA 이름까지 만들어서. 아 유아. 아 유아. 유아. 어린아이처럼 네, 유아 이렇게 했는데 아이유도 지금 어떻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네? 누구요? 네,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얘기를 못 했죠. 근데 요새는 아이들이 나 연예인이 꿈이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약간 살짝 이게 약간 방법 같은 거를 오늘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일단 진짜 궁금한 건 세 분 일단 처음에 어떻게 뭉치게 됐나요? 뭐 저희가 뭉치게 된 거는 저희가 저는 저랑 이제 용정은 이제 SBS 공채 개그맨 동기였고 재영 형은 KBS 개그맨이었고 이제 재영 형과 용주 형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이렇게 같이 좀 하고 있는데 저도 스탠드업 코미디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뭉치게 공연 팀으로 뭉치게 됐었어요. 네네네. 여기 또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공연을 코미디를 하려고 뭉쳤었죠. 네. 네. 네 먹고 살려고 뭉쳤는데 네네. 그러다가 이제 너튜브를 또 저희 지금 회사 대표이신 영준이 형이 해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와, 근데 세 분이 뭉쳐다니면 누가 봐도 개그를 할 것 같긴 하네요. 느낌이. 아니 개그맨들끼리 만났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또 오히려 우리끼리 만날 때는 사적인 이야기하지 또 이런 진지한 이야기는 하진 않았잖아요. 안 하죠. 예, 예.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서로의 첫인상이 어땠어요? 일단은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십몇 년 전이기 때문에 저 정확히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재영 씨는 지금 한 날씬했거든요. 가수 정엽 씨를 닮았었어요. 진짜. 실제로 저희 가수... 정엽 씨 하고 있는데. 네, 네, 진짜 정엽 형님이랑 정말 판박이었고 나띵베로도 막 부르고 그랬죠. 개인기로. 예, 그래서 굉장히 훈남 스타일. 네, 훈남 허리가 그때 훈남. 허리가. 허리가 28이었죠. 네, 28이었어요. 네, 허리 28. 네, 네. 스키니질이 네, 지금은 34 입습니다. 네. 와, 많이 찌셨네요. 네, 많이 쪘죠. 아니 근데 보면은 재영 씨는 손석구의 정엽에 약간 닮은 사람들이 다 잘생긴 사람들인 거 보니까 네. 그래도 얼굴에 잘생김이 있긴 있나 봐요. 유전자가 그쪽이긴 그쪽 계통이긴 해요. 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맞아요. 아니, 맞아. 맞아요. 유전자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낳아주시기는 잘 낳아주셨어요. 역변이라고 하죠. 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서 나와주셨는데 아, 예, 예. 본인이 관수를 못해가지고 예, 예. 부모님 죄송합니다. 예. 예. 그리고 민수는 민수는 처음 봤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우차사 그때에서 봤는데 그때 이제 몸무게가 한 28kg 정도 거의 뼈밖에 없었다. 네네 아사 직전이었고 진짜 유아였어요. 예, 유아 아사 직전에 뭐 거의 뭐 옷 어떻게 저 사람이 걸어다니나 싶을 정도로 네. 그런 상태였었죠. 예, 예. 예. 제 눈엔 그랬었습니다. 네, 용주 형, 뭐 저는 용주 형 첫인상만 말씀드리자면 진짜 사람이 안 풀리면 이런 얼굴이구나. 나랑 최소 똑같아. 최소 똑같아요. 진짜 약간 피골이 상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 약간 그 피골은 그때도 뭐 그냥 잘 붙어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도 이제 얼굴 안색이 예. 아, 저 사람 옆에 가면 좀 부정적인 기운을 받겠다. 와 똑같네 나랑 느낌. 네. 지금은 얼굴 너무 좋잖아요. 그니까요. 그 당시 이게 뭔가 저항 정신이 좀. 자 그러면은 레지스탕스 약간 그런 느낌의. 나머지 서로에 대한 첫인상은요 이렇게 3부 마무리하고 궁금하게 네. 남겨두고 4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면 4부까지 기다려주세요. 박수채 4부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용주 씨는 안방에 누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 편해 여기. 아니 근데 왜냐면 라디오 지금 몇 년 차죠? 네, 그리고 아 게스트로 지난 3, 4년 했잖아요. 게스트로 한 횟수? 2년, 1년, 예, 예. 1년, 1년, 1년 넘은 것 같아요. 예, 1년 넘었어요. 확실히 여유가 느껴지고 저희가 오늘은 또 피식대학을 1타 강사로 불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 3명이 영어로 진행하는 토크쇼 바로 피식쇼 이걸로 백상예술 대상까지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 수상을 했잖아요. 네. 처음에 어떻게 기획하게 됐어요? 이건 진짜 궁금해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들이 다 그렇지만 참 우연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네. 많은데 이것도 사실 그 너튜브에서 팬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글로벌로 열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한국 대표로 저희가 뽑혀가지고 그 해외에 있는 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줘라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 그때 당시 했던 공화권 이지백이나 한사랑사나기를 네. 하면은 외국 분들이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마치 되게 글로벌 스타인 척 한번 해보자. 우와 그렇게 시작됐어요? 네, 그래서 그 서로 영어를 하고 막 하는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저희가 다 하는 입장으로 이제 맨 처음 컨텐츠를 만들었다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반응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팟캐스트를 한번 이제 시작을 해봤죠. 조금 묵혔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잘 풀릴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나 봐요. 사실 크게 이렇게 키우려고 만든 게 아니라 뭐 우연히 이렇게 했는데 네. 이게 또 이렇게 잘 된 거네. 네, 약간 서동요처럼 아~ 네, 이게 우리가 글로벌 스타야 라고 하니까 점점 약간 글로벌 스타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니 근데 0506님께서 지금 제보가 하나 왔는데 네. 안 풀리던 시절 이용주 사진이 있다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이분이 뭐 전전 여친일지 전전전 여친 네. 제가 봤을 때 엄마! 화면 줄여주세요. 저 진짜 깜짝 범죄자 약간 이게 벽에 걸려 있으면은 네. 약간 요거는 네. 저 좋아해 주시는 팬들분 사이에서 또 유명한 사진인데 네. 이거 뽀샵이 좀 됐네요. 원래 실제 원본은 더 흉악합니다. 진짜 저기 비 다 맞고 찍은 거죠? 네 맞아요. 저 때 비를 다 맞고 입 옆에는 뭐 짜장면이 묻어 있는 건가요? 아니 점이에요. 저 뺐어요. 네. 아, 이게 사람마다 언제나 다 이게 좀 고난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때 한 제가 세 번째 고난의 기간. 네. 그러니까 저 때가 밀입국했을 때. 네 주연. 예, 네, 저 사진이 100% 수색대에 잡힌다 이거. 예, 그러니까 수색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밀고 예, 있을 때 배에서 한 36시간 동안 예 창고에 있다가 저 어창이라고 하나요? 예. 어창에 갇혀 있었을 때. 저 사진 이제 별명이 있어요. 저기 저도 캐릭터인데 팬분들이 예. 꽁시라고 지어줘서 꽁시. 네. 꽁시요? 예, 제 뜻은 까먹었는데 예. 아무튼 저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주민등록증을 분실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급하게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려고 일산 주염역에 있는 그 일회용 사진기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 급하게 비를 맞고 딱 찍었던 그때 그 사진이 어떻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3374님께서 네. 어머 영주 오빠 이상형이에요. 피스대학 뛰기 전부터 용주 오빠가 이상형이라고 매일 폰에 사진 저장해서 이분이라고 보여줬었는데 요즘은 피식대학 용주님 말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뿌듯해요. 용주 오빠 이상형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는 초등교사인데 오빠가 이상형인 직업 말하면 아직까지 할 준비가 한시적으로 돼 있어요. 따릉따릉 사랑해요. 여보 I love you. 넌 내 거야. 잠깐만 넌 내 거야는 없었잖아요. 제가 서준 마음으로 잠깐 빙의하다 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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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바로 사랑스러워요. 아니 근데 샘디랑 지금 청취자랑 거의 텐션이 똑같네요 지금. 네. 정말 네.
예. 어쩔 수 없어요. 삼삼칠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상형인 어떤 직업이 있나요? 아, 저 이상형 직업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네. 그래도 그래도 아, 직업은 아, 아니에요. 그래도 직업은 상관이 없어요, 진짜요. 아, 그 말초 신경에서 나오는 그 대답을 해주세요. 아, 그래도 예. 아니 너무 이렇게 아니, 방송하지 마시고. 아, 직업은 없고요. 아,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 전문직이나 뭐 예. 그렇죠. 아니 뭐 헬스인 예능인 그쵸. 뭐 이런 거. 나는 솔로 보면서도 네. 그 직업에 흔들리잖아요. 어, 직업 딱 보면 오, 저 사람 괜찮네 하는 그런 직업들. 그냥 막 합법적인 직업 하신 분 좋아합니다. 사대보험 받는 직업들. 아, 안정적인. 근로자, 근로자. 예, 예. 뭐 아. 그런 근로자 좋아하고요. 예, 예. 예, 뭐 그리고 뭐 저는 뭐 항상 뭐 어디든 얘기하지만 속 겉과 속이 똑같은 분 좋아합니다. 진실된 분. 아. 예, 예. 서비스 지금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아니, 서비스 지금 안 지실됐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서비스 지금 그래도 약간 좀 달라지거든요. 아, 그렇지, 뭔지 알지. 제가 한 2년 3년 해봐서 알죠. 알아요. 예. 아니 진실해야죠. 그게 서비스 지금 애환이에요. 애환이에요. 애환. 어,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 잠시만 세 분 지금 싸우라고 부른 거 아니거든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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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채 나와가지고 가만히 빠져봐서요. 좀 네. 그래도 당신이 뭐라. 자 바로 피식대학 질문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피식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물론 다 대단하지만 뭐 샘디도 포함해서 네네네네. 다 대단하지만 BTS, RM씨 그리고 손흥민 씨, 강동원 씨, 손석구 씨,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러리 갤러시 갤러리요. 제가 요즘 백화점에 빠져 있어가지고 아, 갤러리라고 했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 덕분에 명품도 한두 개 샀어요. 아, 갤럭시 그다음에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등등 월드 클래스 게스트가 정말 많이 나왔. 아, 예. 이분들한테 처음 그 출연하고 싶다 전화가 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진짜? 네. 처음에 그 RMC 네, RMC한테 거의 첫 그거였던 것 같은데 네. 이제 월드스타는 근데 진짜 저희가 약간 믿기지가 않았어요. 진짜? 해야지 하면서 그냥 저희도 다 엄청나게 흥분해가지고 네. 와 하다 아니, 보니까 이게 되는구나 약간 이런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RMC 나온다고 하길래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던 게 RMC도 날 알아? 근데 알아요. 알죠, 그러니까. 알죠. 아, 그지 진짜. 네. 어, RMC 너무 다 알고. 맞아. 그리고 사실 민수가 그 전에 예지몽을 꿨잖아요. 뭐라고요? 어떻게 뭘 꿨어요? 예지몽을 꿨어요, 민수. 뭐요? 예, 네, 아니 진짜 어느 날 꿈에 진짜 RMC랑 그 만나서 피쇼 나오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내가 왜 꿨나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사실 RM님께서 저희 제 인스타 들어오셔서 좋아요를 몇 번 누르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연락이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최근에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아 근데 실제로 민수 씨의 이 촉을 믿는 게 네. 그거 저 그 서준맘 첫 찍었을 때 네. 민수 씨가 딱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한테 누나. 나 느낌이 너무 좋아. 김혜준 형 됐을 때처럼 누나도 그렇게 될 것 같아. 첫 차를 차 안에서 했던 이야기 기억나요? 맞아. 사실 근데 그거는 정말 다 느꼈을 때. 그럼요. 다 같이 정말 그 영상을 제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촬영하면서 느껴지는 그 에너지가 혜준 형 때 느낀 그 이게 웃기다를 넘어서 와 너무 놀랍다가 딱 될 때 저는 그 감정을 느꼈는데 와 연기를 보는데 놀랍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잘해서. 맞아요. 진짜 그래서 요새 꾸고 있는 것도 있나요? 아 요즘 꾸고 있는 거? 네. 요즘에 좀 이상한 것만 있거든요. 고등학교로 돌아가요 제가 자꾸. 어떻게 다시 그 말도 안 되는 시절로 돌아가는 예, 건가요? 뭐 그런 거. 아, 아직까지 예지몽을 꾼다면은 제가 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땡대월드 가가지고 교복 데이트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지몽으로. 예. 아 그러고 싶네요. 예. 예. 월드클래스 피쇼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또 따로 있을까요? 어디에서도 말하지 못한 박수채에서만 공개하는 그런 뭐 핫 한 소식 같은 거 없어요? 날 위해. 이게 사실 이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말 그걸 한 번에 찍어요. 쉬는 시간도 없이 딱 길어봤자 한 시간 반만에 찍어서 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나오시는 이제 아티스트 분들의 어떤 협의하에 정말 재밌지만 어쩔 수 없이 편집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진짜 이게 찐. 이거는 근데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몇몇 분들이 지금 재밌다고 해주시는 것 팬들도 그 편집본은 더 재밌습니다. 아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공개되긴 서로의 얽힌 이해관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긁어 모아서 어떻게 좀 이거를 보여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더 재밌습니다. 촬영 현장은. 박수채니까 제가 또 간단하게 뭐 다음에 나올 뭐 게스트분 스포예요? 게스트분 말하실 거예요? 야. 아니 이용주 씨 제 눈을 봐요. 제 몰린 눈을 봐요. 하나를 매직아이네요. 하나를 말해주세요.
말해주세요. 아니 저번에 저희가 그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크리스 프렛 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그 감독님과 함께 이번에도 월드스타가 예, 한번 또 나옵니다. 두 분이 나오십니다. 두 분 한 분이 아니라 두 분. 네. 왜 한 분 속이려 그래요? 재영 씨 왜 한 분이라 그래요? 두 분이라는데. 예, 두 분 두 분. 예. 진짜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최근에 방한을 하신 예, 방한을 하셨었던 네. 네. 월드스타 분이 두 분이 나오십니다. 네. 맞아요. 언제 업로드 돼요? 뭐 이게 그거는 다다음 주 다다음 주. 네네 네. 빠르게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진짜 예. 이거는 너무 미리 스포를 해 주신 거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또 뭐 얘기할 거 있거나 스포할 거 있거나 하면 꼭 얘기를 해 주시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더 해 주셔도 돼요. 아, 네. 뭐 또 저희끼리만 아는 내용을 얘기해 드리자면 네. 오늘 세미 씨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헬스하고 테니스까지 치고 왔다. 네. 뭐 이 정도. 그거 네. 아까 제가 말한 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네. 자, 3772님께서 재영님 요즘 폼 미쳤어요. 걸그룹 르세라핌의 사쿠라 씨가 재영 씨에게 일침을 가했잖아요. 아, 네네. 민수 씨만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민수 씨랑 재영 씨랑 출연료 똑같이 받냐고요. 혹자는 재영 씨가 이 이후로 각성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요즘 빵빵 터지시는데 진짜로 사쿠라 씨 말이 자극이 됐습니까? 아우 그럼요. 저 사쿠라 선생님은 이제 저한테 스승님이고 그 코미디 업계에서는 저는 뭐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탑 3 MC 선배님보다. 뭐 그렇죠. 저한테 더 큰 영향을 주셨다. 아, 그렇죠. 예, 예, 예. 아, 왜 인생을 바꿔놨잖아요. 인생을 바꿔버렸잖아요. 예, 예, 예. 오, 그럼 7756님께서 우리는 세 분 덕분에 웃지만 세 분의 웃음 버튼은 뭔가요? 라고 하는데 셋이 좀 그런 성향이 다르지 않아요? 좀 다르죠. 요즘 뭘 보고 많이 웃어요? 아, 근데 각자 약간 그 서로를 보고 웃는 면들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보고 좀 되게 비웃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예. 웃음이 많이 나오는 얼굴이긴 예. 하죠. 예.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재영이를 안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아, 네. 진지한 얘기할 때 너무 갑자기 텐션이 오르고 웃음이 나와가지고. 네. 예. 아, 그런 거 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그 공학번이나 이런 거 진짜. NG 장면이 말도 안 되게 웃긴 게 많잖아요. 아, 너무 많죠, 너무 많죠. 서로 얼굴 보고 너무 터져가지고 예. 안 보고 한 적도 있고 네, 바닥을 구른 적도 있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되게 두 분이서는 그 어떻게 보면 애정행각신이 되게 많았잖아요. 용주세미. 예, 용주세미는. 네. 근데 그 두 분은 한 번도 애정행각신을 할 때 NG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NG 나가지고 한 6번, 7번은 더 해도 됐긴 했었는데 오빠가 이를 악물고 하더라고요. 이 악물고 집중을 하더라고요. 네. 집중력이. 국가대표 A매치 프리킥거든 이강인 선수의 마음으로 해요. 한 번이 끝낸다.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 네. 그래가지고 뭐 NG 없이 했는데 저는 언제든 뭐 NG 낼 준비는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진짜 NG 낼 때 그 네. 제일 웃긴 장면이 사실은 세미 누나가 할 네. 때가 아. 가장 재밌었어요. 왜냐면 세미 누나도 연기할 때 집중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유, 웬만해서 NG 안 내거든. 근데 그 집중을 깰 만큼 웃기다? 맞아, 그거는 맞아. 레전드예요. 진짜 웃기네. 아, 그쵸. 네. 많이 웃기죠. 다 레전드가 나왔어요. 맞아, 맞아. 네. 네. 레전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그 민수씨가요 피식쇼를 진행하면서 영어가 느는 게 보이는데 네. 실제로 따로 영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초반에는 그냥 막 기세로 영어를 좀 하고 이제 좀 자신감으로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목소리가 큰 위주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에. 그것도 이제 바닥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지금 어쨌든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게 바닥이 나니까 그래서 요즘에 저는 요즘에 따로 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공부요? 영어 공부요. 아 영어 공부를? 네. 그리고 전에 민수 씨가 그런 얘기했는데 영어 막 그 영화나 이런 거 들으면은 그 느낌은 난다고. 맞아요. 그런 맞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들으면 조금 이제 리스닝이 조금 많이 늘었고 무슨 말 하는지 대충 좀 알겠다 뭐 이렇게 좀 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시간씩 리스닝을 해요. 프리토킹을 하니까 이게 진짜 늘 수밖에 없더라고. 와, 그래서 실제로 1년 반 동안 하면서 영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도 개인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민수 씨를 위한 저희가 하나 뭐 준비했거든요. 작은 코너를 준비했군요. 네, 아예 그냥 PC대학은 대본에도 없는 겁니다. 진짜 대본에도 없어. 네, 대본에 아예 없고 저희는요 실제로 그 뇌생남녀라는 코너 이선민 서동주 씨라는 코너가 있는데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너. 네, 왜냐면 서동주 씨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 코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뇌생남녀 코너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영어를 해서 맞추고 약간 막 이러는 정말 섹시한 코너예요. 내가 네. 그래서 이걸 한번 민수 씨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맞출 수도 있어요. 아, 영어 직독 직캐인데 민수 씨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이거를 제가 얘기하면은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민수 씨가 얘기라는 건가요?
자. 어, 제가 얘기하면은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대사를 영어로 제가 대사를 영어로 하는데 이거를 네, 네, 네. 아, 제가 해석을 해서 예, 해석을 해석을 자, 해서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 수놓은 추리닝이야. 이게 되게 유명한 아, 어디 대사인지 알죠? 네. 이거를 바로바로 바로 영어로 직독 직해. 아, 진짜? 네, 한번 할 수 있나요? 어, this is a suit. 장인 메이드. 장인이 영어예요? 잠시만요. 장인 메이드. 마이스트로, 마이스트로. 아니, 실제로 저랑 다르게 저는 핸드메이드라고 했거든요. 이게 뭐가 다른 거죠? 어, 이거 쉽지 않다. 네. 어, 그럼 이거 한번 용주 씨가 아, 이거 어려운데. 용주 형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스티디 장인이 그러니까 일단은 네. 한땀한땀은 뭐 그냥 스페리어 수트라고 최상급 수트. 오. This is a superior suit made by. 아, 예, 바로 해보세요 그냥. 네, 예.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 수놓은 추리닝이야. Well, this is a superior suit made by 이탈리아 마스터 뭐 이게 뭐야? 근데 영어 중간에 뭐 이게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를 상관없이 제 뇌는 똑같아요. 네, 언어랑 상관없이. 아, 영어인데 중간중간 뭐가 또 네.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경상도인 지망생이잖아요, 용주 씨가 이 대사를 경상도인 지망생이 아니고요, 경상도민이에요. 네. 자, 사투리로 바꾸면 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오. 이태리 장인이 한땀한땀 수놓은 추리닝이야. 이 거적대기가 문약하면은 아 이게 그 이태리 그 저기 그 선생님께서 깔끼깔끼하게 따놓은 아주 그냥 대단한 오징기라. 아, 오징이요? 오징어요? 오징기라. 아, 진짜 거북하네요, 진짜. 그럼 하나 더 갈게요. 영화 아저씨에서 김희원 씨가 했던 대사입니다. 이거 방탄유리야, 쏴봐. 이거 하잖아요. 민수 씨가 영어로 직독직히 하자면요. This is a bullet free. jacket. bullet free jacket. 자켓이라고요? 유리래니까요. 자켓이 아니라 유리라고요. 아, this is bullet free. glass. window. shoot. 나. bullet. 나. bullet. 이거는 총을 맞은 소리인데요. 이건 총을 맞은 소리인데 근데 약간 얼추 비슷하지 않았나? bullet proof라고 하죠. bullet proof. 아, bullet proof구나. 아, water proof처럼. 아, bullet free라고 해버려. 아, 근데 뭐 proof. 저 정도면은 그래도 자신감에 비해서 영어 실력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는데 제가 사투리로 해볼게요 이거 한번. 네, 너무 좋아요. 마! 이게 마지 짝짝 이게 이 총알이가 하나도 깔기 뚫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경상도에서 만든 그런 유리야. 어이 됐습니다. 말이 더 길어지네요. 네. 말이 엄청 길어지는구나. 네. 예, 제가 이거 할 때마다 걱정되는 게 네. 경상도민 분들이 경상도 비하라고 느껴질까봐. 와 야, 그렇게 이거. 느낄 수도 있어. 아 근데 저는 이거 그 방탄 유리를 This is BTS 글래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내 재밌다. 왜냐면 이게 전 세계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탄.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네. 어, 웃기다. BTS 글래스. 이게 바로 개그우먼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아.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 예. 자 그러면은 마지막 대사 용주 씨가 사투리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친구에서 네. 장동건 씨의 대사. 내가 네 시다바리가. 오. 근데 이건 사투리인데 이미. 아니 민수 씨가 영어로 해주시면 돼요. 아 영어로. 아 Am I slave? 나 슬레이브. 아 무조건. 노예냐? 내가 네 노예냐? 아 마지막에 꼭 야 이게 무조건 들어가네. 아니야. 오. I'm not slave. 나. 야 영어는 기세네요. 영어 자신감이야. 쉽네요. 네네네네. 자신감이 좀 가는데. 네, 작가님이 썼다가 지웠는데 네. 저는 이제 사쿠라 선생님을 위해서 저도 일본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방금 거. 네. 예,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거. 네. 보쿠와 와타시와 사쿠라 센세노 각세이 데스. 각세이? 각세이가 뭐예요? 학생이요. 아, 각세. 근데 진짜 일본어로 해석하신 거예요? 아 대충. 진짜 똑똑한 사람들 아니야? 영어 되고 일본어 되고 이거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진짜? 아 요거 한마디 했는데요? 저 근데 지금 너무 감동받았어요. 세 분 다 너무 섹시해 보였어요. 엉터리 방터리인데요? 아니 얼굴이 엉터리 방터리예요. 근데 실력만큼은 솔직히 너무 대단하시니까 우리 봉인님의 질문 한번 읽어주세요. 예, 세 분께 질문 있습니다. 요즘 세 분이 대세시잖아요. 이제는 최고의 스타이신데 다음 중 한 분을 빼버리고 그 자리에 세 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연예인은? 1번 유재석, 2번 강호동, 3번 신동엽, 4번 이경규 꼭 좀 대답해 주세요. 세 분을 나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나락 퀴즈쇼네요. 나락 퀴즈쇼다. 민수 씨부터. 와
1번 유재석, 2번 강호동, 3번 신동엽, 4번 이경규. 자, 민수 씨 대답해 주세요. 정답은 솔직하게 해주세요. 말해주세요. 4번 이경규 선배님. 이경규 선배님의 자리를 꿰차고 본인이 더 성공할 수 있다고 민수 씨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나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예. 이유는 혹시? 저는 그 영화 감독으로서 이경규 선배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아~ 이제 예. MC는 그만두시라. 자, 그럼 바로 재영 씨 갑니다. 예, 바로 가시죠. 선택은 몇 번? 저는 3번 신동엽 선배님. 이유가 요즘 술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서 건강 관리를 좀 하시라고. 좀 이제 쉬면서 건강 관리를 좀 하시라고. 자, 그러면은 이용주 씨께서는 내가 3번 하려고 그랬는데. 자, 3번 3번 안 돼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3번 3번 안 돼요. 자, 이번 자, 저는 2번 강호동 선배님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유 듣지 않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수 대화는요 아무 관련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말하게 해주세요. 다들 지금 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를 안 하고 계시는지. 뭐 좋습니다. 강민재님께서 강호동님 1대16으로 싸워도 이기신다던데 용준님 어떻게 해요? 네, 뭐 용준님 뽑았으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이긴다고 했으니까요. 자, 김영숙님께서요. 네. 피식대학 금요일에 나와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동주씨랑 겨뤄보자. 오! 제발 불러주세요. 아니 진짜로. 근데 저희 광고 나갈 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뇌생남녀 한번 불러달라고. 네. 근데 그게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은 동주 씨랑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이 샘디가 너무 좋으니까 게임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랑 피식대학 3명 이렇게 4명이서 뇌생남녀를 한번 가져보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스케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저희가 스페셜 DJ로 한번. 아 근데 꼭 한 분씩 또 한번 나와 주셔야 돼요. 아 네네. 네, 의리로 또 나오셔야 그럼요, 되고 그럼요. 오늘 소감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도 너무 즐거웠고 우리 용주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우리 샘디가 벌써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예, 강아지 이름도 100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아주 특별한 오늘 날인데 오늘 하루 아주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네. 정말 그냥 되게 일적으로 대화하네. 다음에 민수 씨 감정 좀 담고 해주세요. 네, 뭐 세미 누나 만나면 늘 즐겁고요. 네. 다음에 또 밥 한번 먹어요, 누나.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1년째 하고 있는데. 그래, 맞아. 자, 여러분들 오늘 100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피식대학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짝짝이 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내일도 샘디랑 같이 수다 떨러 와줄 거죠? 자, 그럼 다 같이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 에러.